아합왕 시대는 우상을 많이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비를 허락하시고 나라가 성장하는 속도를 빠르게 보이니까 주변 나라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가까운 강대국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시기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나닷 왕이 32명의 군주들과 함께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를 앞세워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100% 이 전쟁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2명의 군주들과 함께 전쟁에 임했으니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 위세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왕과 신하의 것은 다 인정하겠으나 은금과 아내들과 또 자녀들 모두 다 달라, 우리들에게 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진 자의 특징은 모두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니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내세우게 되면 그 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승리를 확신하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대 왕은 가장 사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베나닷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적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신하들과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왕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내 주 왕이여,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비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이 정탐꾼이 수많은 민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점령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거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말로 크게 실망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아합 왕이 아람 군대 앞에서 또 베나닷 왕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우유부단한 약자들은 악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이 아방은 왜 악인일 수밖에 없는가? 약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나닷이 더 힘을 내어서 사신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 이들은 하나를 받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악한 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나닷은 아합 왕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군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왕이고 신하고 간에 모든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마음에 큰 충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제서야 많은 군사들을 또 신하들을 함께 소집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미쳐 이렇게 베나닷 왕에게 다 주겠다고 말했더니 이 왕이 더 큰 일을 벌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말했을 때 다행히 이 신하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왕이시여,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왕이 연약하니까 신하들이 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베나닷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11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갑옷 입는 자는 전쟁에 임한 자가 전쟁 후에 옷을 벗는 것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해보면 한번 해보자 라는 결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될 만한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이제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겨우 이제 성장하고 힘을 얻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는 강력한 군대로 찾아와 전쟁에 임했으니 큰 소리는 쳤지만 대책은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같이 해볼까요? 아멘. 네, 오늘 아합 왕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14절에 보니까 각 기관의 고관들이 있는데 그 고관들 중에서 청년들을 뽑아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23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찾으라 했더니 7천명이었습니다. 그러니 7천명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232명인데 이들은 전투에 능한 자들이 아니라 고관들의 자녀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인데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232명의 연약한 청년들을 세워서 먼저 공격하면 7천명이 따라가서 그 일을 함께 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던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적대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으뜸이 되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순합니다,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세상 가운데 설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계십니까? 이런 양극화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아합 왕에게도 절실하게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다 기도할 때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오늘 승리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세워 전진하게 되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치킬 박사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선과 악을 분리하는 분리해서 인간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함을 분리해버리면 늘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늘 눈물이 많고 그는 신실하고 그는 아주 착한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약을 개발해서 악을 제거하는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낮에는 의학 박사로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환자들을 아주 어루만지는데 밤이 되면 짐승처럼 돌변해서 무법자가 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박사님으로, 저녁에는 악마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결국 그는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처럼 낮에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우리들이 어둠에 섰을 때 악한 모습으로 서가는 모습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양극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야 말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더니 이제 정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 베나닷의 마음을 탁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세요. 형편없는 232명의 청년을 데리고 전쟁을 한쪽에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해주가지고 베나닷이 자신만만하잖아요. 저 이스라엘까지 것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술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칼로 베고 베는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아람 군대가 퍽퍽퍽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돌아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뭐가 이뻐서 아합 왕을 축복하신 걸까요? 도대체 그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합에게 큰 승리를 줄 수 있었나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강의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지키시는 이유, 하여튼 하나님이 이 북녘 땅을 통해서 위협 속에서 이 땅을 지키시는 이유, 열강에 끼어 있는 연약한 나라지만 이 땅을 지키시는 이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로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우리 뒷사람도 보시고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이 대한민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쁘냐 말이에요. 아합이 이쁜 구석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칩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 아합이 뭐가 이쁘냐 말이에요. 하나도 안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7천명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집안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한 사람이 집안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네, 대답 큰 소리를 하시고 대답은 못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바알 안 됩니다. 하나님 바알 우리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큰 힘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의 앞날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승리가 있어도 그 승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승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남은 많은 위기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 이 아합왕은 전쟁에 한번 이겼지만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아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위기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이 있어야 위기를, 다음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따뜻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위기가 오면 퍽퍽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큰 집을 주십시오, 사업의 번성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조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조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답을 좀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하고 내 인생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셔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어려움 속에 서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런 승리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지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람 군대가 2차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2차 전쟁은 이미 제가 말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승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가지고 또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나닷이 찾아와가지고 몸을 아주 낮췄습니다.
저는 왕의 형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람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이라는 큰 동네에 왕의 이름을 딴 마을을 지어서 왕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마차에 태우고 화친 조약을 탁 맺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일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자꾸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주 놀라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내가 못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남 탓. 이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아합의 모습 가운데도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습성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956년 7월 30일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모든 지폐와 동전에다가 글귀를 적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모든 지폐에다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글귀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글귀에 어느 나라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모든 글귀를 모든 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놀라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면서 이 미국 땅은요, 제일 과학책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온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초강대국이 되면서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하면서 책도 바꿉니다. 예배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막았습니다. 기도도 더 이상 학교에서 하지 못하도록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쁨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동성애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미국 땅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본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지우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부유해지고 출세해지고 자녀가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우리 자녀들 향하여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다가도 공부 잘하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자녀를 보면서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지우려는 시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또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목회자로서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마음에 고민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